닭들을 풀어줬고 지금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닭들이 지금 좀 허기진 상태예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밥을 주러 온 거거든요. 지지난주에 애초를 깔끔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새 잡초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입을 뜯어먹는다. 이런 상태는 좋아 보인다. 쟤는 진짜 풀에 풀빛이 된다. 진짜네. 왜 좋아? 가출했기 때문이지. 줌을 줄여서 우리 주위 내 주위를 돌고 있어. 왜 그래? 아, 쟤? 쟤가 유독 많이 다 뜯긴 것 같아. 근데 얘도 그래. 근데 말라 보이진 않고. 저기 있는 저거 지금 우리 닭 청계랑 있는 거, 백봉이랑 있는 거, 쟤가 지금 색이 좋네. 근데 쟤가 수탉 같은데, 맞지? 쟤왜 저렇게 됐냐면, 저희가 백봉 우리에다가 청계알을 넣었어요. 청계가 알을 잘안 품길래 그랬더니 백봉이 청계 병아리 깐 거죠 지금. 얘 먹어달라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중이야. 근데 쪼지 마. 이만큼 먹으러 왔다. 하나 줘. 얘도 왔어. 참외 너 잘라줘야 되는데 그거. 내가 앉으니까 왔어. 그냥 식빵 가져가 지연아. 그 남이 나중에 주고. 아니, 안 먹어. 못 먹어. 쪼개줘야지. 사람도 쪼개 먹는데. 근데 쟤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식빵 가지고 와. 그럼. 아, 애들 산책을 평화를 방해하고 있니? 식빵을 가지러 갔습니다. 우리 닭들은 식빵을 먹는 닭이에요. 서양 닭이에요. 앉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 앞에 앉아가지고 먹을 거 달라니까 또 앉을 수가 없군. 기다려. 식빵 가지고 왔다. 바스락 소리만 들으면 모이게 해야 되는데. 뭘 대단한 걸 바라니? 야, 바닥에 흘렸잖아. 먹을 거야. 저걸 다 먹어 한 입에? 뺏겼어. 천천히 물어. 여기저기서 식빵 지금 뜯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참외는 반 쪼개줘야 돼. 그래야지 안에다 빼먹지. 지금 저렇게는 못 먹어. 수다 살짝 만져봐. 옆구리. 만지 지금. 이게 얼마나 겁이 많은지 조금만 파악하면 마치 놀망치는 말이야. 얘도 근데 그걸 상치였다. 내 앞에 있잖아 지금. 한 봉지 더 넣어 이러고 있잖아. 바보. 어디 갔어? 저 뒤로 빠졌다, 뒤로. 먹었어. 여기 날라갔어, 이쪽으로.
야, 쟤 무슨 꽉딱고 먹고 있니? 깡둥이 쟤는 먹고 있어? 많이 못 먹었대. 던져줘. 야, 저거 들고 튄다. 먹어라, 야. 그거 물고 다니지 말고. 목에 걸렸어? 탈구? 어? 이상한 느낌이야? 해. 또 삼켰다, 근데 그대로. 아니 물론 잘 먹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굶주린 건 아니고 밥을 많이 줬잖아. 그런 거 먹일라 하지 마라. 놀아라 얘들아. 이제 반주 좀 합시다. 야, 자. 야. 야, 빵 삼켰어. 근데 저 상태로 또. 야, 자, 짝퉁. 일로 와. 안 온다. 자, 반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끈다.